안녕 여러분, 미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갑작스럽게 도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급 즉흥 여행을 결정해서 도쿄로 가게 돼가지고 네, 짐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오늘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도쿄 즉흥 여행을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지? 사실 좀 요즘 기분도 그냥 그렇고 상태도 지금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 마법의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루지도 간만에 큰 게 나고 얼굴도 너무 많이 붓고 하고 제가 좀 뭔가 떠나고 싶다 해가지고 여행을 결정하면서 머리를 염색을 살짝 했어요. 근데 컬러가 안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핑크를 위에 입혔는데 이게 그 안 그래도 저희 선생님이 그 얘기는 했어요. 아마 안 먹을 것이다. 안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먹진 않았고요. 뭐 아무튼 간에 제가 급하게 짐 싸기 전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 급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얼굴 마사지 기기고요. 셀루닉 기기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요쪽에다가 딱 손을 갖다 대면 징, 징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지압 점을 이렇게 꾹꾹꾹꾹꾹 마사지를 해주면서 얼굴 붓기도 빼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혀를 눌러주는 느낌? 네, 우리 손가락으로 마사지 할 때는 사실 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제대로 누를 수가 없는데 기계로 하니까 되게 좋고 이 기계가 좋은 게 버튼이 없어요. 작동 버튼이 없고 그냥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작동할 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진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걸 마사지 할 때 요 셀루닉 요거 레디언스 펌잉 크림 되게 귀엽죠. 구슬구슬 이 제품이랑 같이 쓰면은 되게 쫀쫀하고 그냥 베이스 바른 것처럼 약간 저희 엄마가 좀 탐내시는 엄마랑 같이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좋았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걸 써보았습니다. 아 쫀쫀해. 제가 지금 머리도 너무 건조하고 얼굴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간단하게 화장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기초만 좀 했습니다. 좋았어. 짠! 저의 캐리어. 으쌰. 저의 왕 캐리어고요. 그러면 짐을 정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은 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옷을 먼저 싸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장품은 항상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옷은 뭐 가져가지? 어딜 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사실 팔이 떨어졌어요. 원피스 어제 입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오프숄더 원피스를 꼭 여행 갈 때 입고 싶었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것도 입고 싶었어. 제가 이거 저번에 너무 예뻐서 샀는데 아직 입지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세트. 엄청 덥진 않겠죠? 덥진 않겠지? 이 옷도 드디어 입습니다. 몇 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네. 한 세네 벌만 챙길까? 저는 옷 이렇게 챙길 때 솔직히 저는 신발은 그냥 하나만 챙겨요. 편한 거 하나만 챙기는 편이고 신발까지 넣으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대신에 옷에 맞춰서 귀걸이랑 같이 바를 립을 매칭을 해가지고 저는 짐을 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저희 리오도 갑니다. 귀여운 자식. 이거랑 옷을 또 뭐 챙기지? 원피스가 편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거 배바지 하이웨이스트 그리고 이거 제가
청귤 메이크업 때 입었던 요 원피스도 가져가겠습니다. 아,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원피스가 편하니까 원피스. 그리고 그냥 티 하나, 빨간 오프숄더 원피스.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여름 옷은 얇으니까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다. 그냥 지금 사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챙기기로 하겠습니다. 뭐 가져가면 뭐 입겠죠? 뭐라도 하겠지. 이렇게 하고 모자는 더우니까 패스. 사진 찍을 때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휴양지는 아니니까 이것도 패스. 선글라스나 챙기자. 선글라스 좋아. 선글라스. 뭔가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 뭐? 머리가 핑크니까 핑크? 파란색. 이건 나 이건데. 에이 몰랐다.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그리고 제가 뭘 챙겨야 되냐면요, 네, 액세서리. 액세서리 삥 삥 저 세 개 짠. 귀걸이 여기에 이거 가져갈까? 이거 제가 어디죠? 여기 아가벨랑? 아가벨랑 상점에서 산 귀찌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왠지 옷이랑 잘 어울리니까 이거 챙기고 초코도 두 개. 이거? IMLB? 진짜 지금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지금 싸고 있어요 이 곤양이들아. 비켜. 아 그리고 아 요거 요 하트. 이게 제가 색깔별로 다 샀는데 지금 딴 게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하트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화장품을 챙겨보도록 할까요? 화장품? 나머지는 더 생각나면 하도록 하고. 아 고데기 있다. 고데기는 제가 사실 빠른 머리를 왜 물결 고데기를 챙기고 싶은데 물결 고데기가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가져가는데 갈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사시미리 대충 돌돌돌돌 이게 말아서 고데기. 사실 마음 같아서는 22mm짜리도 가져가고 싶거든요 앞머리 때문에. 근데 22mm는 무거우니까 빼고 대신에 요거 미니 고데기를 챙겨가겠습니다. 이거는 대신 뭐. 근데 22mm짜리 볼 고데기가 앞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말 땐 훨씬 예쁘긴 하거든요. 무거우니까 이거만 챙기고 화장품 챙기겠습니다. 아 화장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베이스는 다 똑같이 가야 돼. 립만 바꿔서 약간 룩이 달라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하는 게 파우치 줄일 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파우치. 제가 여기 뒤에가 저의 파우치 공간이거든요. 오늘 뭘 챙기냐. 뭘 챙겨볼까나. 네. 저의 파우치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페이퍼 돌메이트. 요 정도면 되겠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제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짐을 살 때 참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또 챙길 게 뭐 챙기면 좋냐면 일본 갈 때는 동전지갑 꼭 챙기는 게 좋고요. 동전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요즘 카드 결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동전지갑 챙겨야 되는데 그건 패스하고 화장품은 최대한 일단 싸서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아 이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다시 여기는 그 욕실 파우치 메뉴랑 요거는 데오드란트랑 이거 미니 섬유 탈취제랑 칫솔 치약 스킨은 샘플 그리고 로션 샘플 이건 클렌징 오일 얘네도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요런 거 세트랑 화장솜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저의 화장 파우치입니다. 이건 저의 곧 공개될 비장의 무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아이템인데요. 이거를 주목을 해주시고요. 렌즈랑 저의 이동용 브러쉬 파우치 그리고 이거 립 이거는 속눈썹풀 팔레트는 못 정해서 이렇게 립밤 이거는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는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요. 파우더 프레스드 파우더 요 쿠션은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요걸로 정했고 컨투어링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여름 필수품 파우더 시트
그리고 브로우, 아이라이너, 붓펜 타입, 펜슬 타입,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 컨실러, 이거는 타란 선스틱, 그리고 미스트까지. 얘네는 화장품 파우치,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또 동전 지갑이 있어야 되고 기내용 파우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얘네는 기내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캐리어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내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뭐 미스트나 이런 거 좀 수정 화장용 그런 애들은 또 기내용 파우치에 넣죠. 이걸 가져갈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들 핸드 가방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컴퓨터. 컴퓨터는 한 번도 가져가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댑터 그리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에어팟과 요거 아이폰 충전기. 충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요 카메라랑 요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끝인가요? 오! 중요한 여권. 빼먹은 건 없겠지? 아, 속옷. 속옷 챙겨야 되고. 네! 이렇게 정말로 저의 급 도쿄 여행 짐싸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굉장히 정신이 없고 처음 찍어본 거라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도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도쿄 여행 뭐 갈만한 곳 먹을만한 곳 갑자기 가는 거라서 뭐 추천해 주실 것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와 함께 도쿄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저의 여행 필수품 아베다 핀시랑 르네미트르 요거 시어버터 마스크 요거 루시도엘 헤어오일 요거를 통으로 왜냐면 너무 샘플을 가져가면 저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왕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챙기면 정말 끝!